광주 고용노동청이 진행한 우리 지역의 주요 건설 현장 점검 결과 48곳 중에 44곳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중에는 특히 사고 위험을 방치해 근로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곳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현장을 확인한 광주 고용노동청 정광균 근로감독관과 광주 건설 현장의 안전불감증 실태와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광주 전남의 주요 공사 현장 집중 감독을 실시를 하셨는데요. 상황이 좀 어땠나요? 예, 저희들이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사 금액 5억 이상 건설 현장, 붕괴, 침하,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 감독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감독 결과 총 48개 현장 중에서 44개 건설 현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근로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현장, 그다음에 개구부에 방어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가 불량해서 작업을 계속할 경우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매우 높은 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 명령과 사법 처리를 병행하였고요. 낙하물에 의한 재해, 그다음에 비계를 설치하면서 그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시설물 붕괴가 우려되는 현장, 그다음에 감전 재해가 우려되는 현장 등 14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안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원래의 목적 외로 사용한 현장 38개소에 대해서는 총 7,100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 어떤 것들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지난해에 건설 현장 산업재해로 승인된 그 재해를 발생 형태별로 보면 추락, 넘어짐, 그다음에 떨어지는 낙하물에 맞음, 그다음에 기계 등의 절단 또는 배임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추락에 의한 재해가 전체 재해의 35.7%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추락이 건설 현장 사고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는 아직 4월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올해를 제외하고요. 재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지난 2016년의 경우 이러한 산업재해를 당한 건설 현장 종사자의 추이 늘었나요? 혹은 줄었나요?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16년 건설업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가 15년에 비해서 사망자는 19명에서 7명으로 12명이 감소하였고, 일반 재해자는 773명에서 690명으로 83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건설 현장에서 사고성 산업재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건설업에서의 안전불감증 꽤 심각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건설 현장 안전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지역 건설 현장의 재해가 줄고는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해빙기 감독 결과에서 보듯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여전히 안전 조치가 미흡한 현장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건설 현장 안전 조치는 그 제조업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장 관계자의 작은 노력과 관심만 있다면 산업재해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광주 고용노동청의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가 건설 현장 재해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도 건설 현장에 대해 이루어지는 모든 감독 시에 작업 발판, 안전 난간, 개구부, 이동식 비계, 사다리 등 이런 추락이 우려되는 작업을 할때 안전 조치가 부적정하게 된 현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현장 규모와 공정에 맞게 재해 사례를 현장에 전파하여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서 점검을 실시해서 현장이 자율적으로 그 안전조치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3억 미만 현장 2,600여 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재해방 전문기관을 통해서 현장 안전조치에 대한 집중 지도를 실시하여
건설 현장 산업재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현장 관계자분들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역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과 이에 대한 광주 고용노동청의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